네 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액입니다. 이번 영상은 네 번째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기출문제 편이고요. 개별 원가 계산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풀어 보겠습니다. 교재는 20페이지 가보시고요. 개별원가도 출제율이 두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또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여기부터 뭔가 이제 원가를 생산한,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앞부분까지는 원가라는 개념과 다양한 원가 중에서 특히나 제조관접 원가는 특정 대상을 인과관계에 따라서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배분을 했던 연습을 한 거고요. 개별 원가는 전체 한 아홉 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뒷 부분에 정답 해설편 있고요. 학습 정리 좀 보시고 개별 원가 계산이 가지고 있는 뭐의의 특징 그리고 장점 단점 그리고 절차 이 절차도 꽤 많이 나와요 시험에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곧잘 나오고요. 개별 원가 계산의 흐름이 많이 나오죠. 제공품 계정으로 모든 계정이 집계돼요. 그리고 각각의 그 제공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별로 원가 표딱지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게 이제 보조계정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고요. 이걸 토대로 제공품 계정이 만들어지죠. 그게 통제계정이라고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 뿐입니다.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한 흐름, 플로우가 많이 나오죠. 종종 쭉 가서. 송부에서 원가표가 만들어져서 결국에 원재료가 되는 거죠. 노무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제조간접 원가, 공장 전체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인가. 부문별로 배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인가. 이미 알고 있죠? 부문별 제조간접비로 원가를 배분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 여기까지가 개별 원가 계산 문제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씩 보겠습니다. 1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입니까? 반복적이란 얘기는 뭔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거죠. 근데 개별원가 계산에서 핵심이 뭐냐면 특정한 누군가에게 주문받아서 생산하기 때문에 반복적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죠. 대부분 소량 생산한다가 특징이죠. 틀렸고요. 개별 원가는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 원가가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 틀렸고. 개별은 개별 작업에 집계되는 실제 원가와 예산을 비교해서 미래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뭐, 그거야 당연한 얘기지. 개별적인 작업에 집계되는 실제로 발생된 원가와 내가 미리 예산했던 수립했던 금액을 비교해서 나중에 이런, 이런 식의 제품을 생산한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 라고 하는 측정치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예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틀린 말은 없고요. 개별원가는 식료품, 화학, 조선업에 적합하지 않죠. 조선업은 배를 만드는 거니까 얘는 적합이야. 얘는 개별이야. 근데 식료품이나 화학산업은 개별이 아니라 종합에 필요하죠. 그니까 러 요거를 끊었어. 그치? 요거를 뺐어야 돼. 그럼 얘가 틀렸다는 얘기는 3번이 맞았다는 말이네요. 자, 답은 3번. 자, 두 번째 문제. 일반적인 개별원가 계산의 절차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집계된 제조관접 원가를 배분하기 위해 배부기준 설정한다. 이게 옳은 거니까 마지막에 해야 될게 뭘까?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각각의 작업에 또는 제품에 배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항상 어떤 원가랑 어떤 원가를 구분하냐면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구분해요. 그리고 직접 원가는 갖다가 집어넣어요. 제조 간접 원가들을 집계해서 다양한 배부 기준에 의해서 각각의 원가 대상에 배분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직접은 갖다 넣으면 되니까 직접 먼저 해결하고 두 번째 간접을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지. 그럼 항상 뭘 먼저 보냐면 직접 먼저 갖다 넣고 그 다음에 가는 거야. 그러면 직접인지 간접인지 알아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겠지. 개별적인 작업에 그게 직접으로 가는 원가인지 아니면 간접적인 원가라서 인가관계를 고려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항상 뭐냐면 이거 하는 거죠. 원가 집 직적이라고 하는 게 직접이 아니에요. 직접. 그러니까 집계가 되는 대상이란 뜻이야. 원가 집계 대상이라고 해도 좋아. 원가 직적이라고 쓸 뿐이죠. 집계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원가 직접 대상에 되는 개별적인 작업을 일단 파악해야. a 작업 b 작업 c 작업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여기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직접 제조 원가와 간접적인 제조 원가를 구분할 수 있지. 그럼 얘를 먼저 해야 되니까, 니은이 항상 먼저인 거야. 파악을 해야지. 어떤 카들이 있는지. 그러면 니은이 가장 먼저인 것은 일단 기억을 제껴놓고, 두 번째, 개별적인 이 작업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직접을 찾아야 돼. 직접을 찾아서 갔다가 집은, 추적해야지. 그래서 직접을 추적한다. 얘가 두 번째입니다. 항상 그래요. 니은과 리을,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직접은 갖다 집어넣어, 그럼 얘는 해결했잖아. 그럼 두 번째 할일은 이제 간접을 찾아야지. 그러면 간접은 그냥 나오나? 파악해야지. 그치, 그럼 어떻게 개발적인 제품에, 개발적인 이러한 작업에 대응이 되지 않는 제조간접원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죠. 파악해야, 그 다음에 쪼개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면 그 다음은 미음이니까 느낌상 얘가 답이겠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냐? 제조간접비를 파악했으니까 어떻게? 기준이 있어야 쪼갤 거 아니야. 그럼 배부 기준 설정을 해야죠. 그러면 기억이죠. 마지막에 그러면 배부 기준에 의해서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율이 만들어졌겠지. 그럼 어떻게 배부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조간접원가를 이제 쪼개면 되죠. 그것을 개별적인 작업에 배부하는 거죠. 답은 그러면 디귿이 마지막인 4번 기억나는 디귿 리을 미음의 순서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풀어봤을 때이 말이 똑같이 나오기는 해요. 이 글씨나 이런 여러 가지 서술형이 다르게 쏙 가서 나오지는 않아. 근데 그렇다고 이 모든 걸다 외울 수는 없어.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해야지. 그렇 일단 개별적인 작업을 알아야 되니까, 음, 얘가 첫 번째구나. 그 다음에 직접을 빼놓고, 직접을 먼저 추적해서 빼나. 추적하면 갖다 넣으면 되니까. 이제부터 제조간접본가를 얼마를 대응 시켜야 될지 금액을 파악하고 기준을 만든 다음. 마지막에 개별적인 작업에 제조간접원가를 여기서 만든 배부율에 의해서 갖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고 찾아야지 자꾸 이거를 모든 단어를 다 단어로 만들어서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외워지겠지만 뭐 그렇게 하자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별거 아닌 문제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요. 자 답을 찾아봤고요. 3번에 개별원가계산 절차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에서는 결국은 각각의 제품별로 얼마의 원가가 투입됐는지 제공품을 만들어서 이 중에 완성된 것과 기말이 얼마인지를 만들고 이것을 제품계정에 넘겨주는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개별원가계산에서는 작업 원가표가 통제고 제공품이 보조래 아니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게 이거라 통제계정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쉽게 말하면 그럼 얘가 뭐요? 제공품. 작업 원가표는 이 각각의 작업들이 넘버 1이 있고 넘버 2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개별 원가는 넘버 1이라는 제품을 제품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현재 작업 진행 중이어서 작업 진행 중이어서 작업 진행 중이어서 그러면 넘버 1에 들어가는 원가 넘버 2에 들어가는 원가 넘버 3에 들어가는 원가들이 다 각각 원가 표 딱지에 써지고 이 원가표에 쓰여진 금액들이 합산돼서 제공품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뭐야? 얘를 서포트해주는 장부잖아. 얘를 뭐라고 불러? 작업 원가표는? 그래서 얘가 보조 계정인 거야. 통제는 얘가 하는 거지. 하나로 집계해서. 여러분 재공품 열었을 때 넘버 원, 넘버 투써 있어요? 안써 있어요. 그냥 기초, 직접 재료, 직접 농무 제조원 접원가그 중에 단계 제품 제조원가. 마지막 기말. 근데 이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내역들이 작업 원가표라는 뜻이죠. 이거 표탁지 샤표지 내있는게 제조지지서, 다는 작업 원가표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좀 다른 접근을 하시고 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그럼 딱 보니까 답이 틀렸죠. 3번이 답이 1번이에요. 그 나머지가 왜 맞나 봅시다. 원가가 작업 원가표에 기재되면 동일한 금액이 어디로 가요? 제공품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완성됐든 안 됐든 투입된 원가들이니까 투입이면 차변에 오잖아. 그치? 여기 세 가지 원가들이 쫙 들어가겠지? 제조 원가 중에 직접 원가는 발생됐을 때 갖다 넣으면 되지? 갖다 추적한다 그랬잖아. 그치? 갖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재료출고 청구서로 생산부서에서 생산부서에 출고된 원재료가 간접인 경우에는 제조간접원가라는 통제계정에 들어간다. 당연하지. 바로 제공품으로 가면 안 되죠. 간접이면 일단 어디를 분류돼. 제조간접원가. 그게 파악하는 과정인 거고. 답은 1번. 틀린 거. 통제계정, 보조계정.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나와. 그러니까 통제가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묶여있는 계정이야. T자 계정을 말하는 거고. 얘는 서포트해 주는 다양한 정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가표 딱지. 3번에 1번이 개별 원가 계산에 틀린 설명이었고요. 4번에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1번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해 가지고 생산하거나 동종의 제품을 일정 간격을 두고 비반복적이어야 돼. 그러면 개별이 맞아. 이건 맞아. 각각의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제품에 직접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제조간접원가를 어떤 방식으로 쪼갤까 이게 이슈인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금액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조간접원가를 각각의 제품별로 생산할 때 들어간 공통원가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통원가를 나눌 것인가에 따라 각각의 개별적인 제품의 원가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죠. 갖다 넣으면 그만이니까. 그 다음에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면서 변동원가 계산을 채택할 수 없다. 여기서 여기까지 맞아 필요해. 여기까지 맞는 말. 근데 개별원가는 변동원가 계산을 채택할 수 없냐. 아무 상관없죠. 다쓸수 있죠. 이게 개별원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를 가지고 나누는 거죠. 주문 생산하면 개별이라는 원가 계산을 방식을 쓸 수밖에 없고, 반복적인 생산이거나 대량 생산은 종합원가 계산 방식을 쓸 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변동원가 계산이냐, 전부원가 계산이냐, 초변동원가 계산이냐라고 말할 때는 원가의 범위를 변동만 볼 거냐, 전부 제조원가로 볼 거냐, 직접 재료만 원가로 볼 거냐를 가지고 계산서를 만들고 여기서 만들어진 걸 토대로 이익을 도출해내는 방식인 거죠. 어디까지의 원가, 제조 원가의 범위로 판단할 거냐지. 개별도 이 방법을 왜못 씁니까? 다 쓰죠.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이라는 원가는 동일하되 생산 형태가 달라서 계산 방식이 다를 뿐이지 종합을 쓰든 개별을 쓰든 변동과 전부와 초변동은 내가 그 원가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원가 범위에 계산하는 문제지. 이것이 다른 방식이 아닌 거예요. 계산하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채택을 하고 안 하고랑 전혀 관계없죠. 개별을 하면서 전부를 하기도 하고, 개별을 하는데 초변동으로 해볼까, 개별을 하는데 변동원가 계산으로 원가의 범위를 정해볼까, 원가의 구성요소가 달라질 뿐이에요. 이것은 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전혀 얼토당토 안한 말인데, 아,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구나. 이 계산 방식과 이 계산 방식을 같이 쓸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이거는 계산하는 거랑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계산 사실은. 이거 틀렸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개별적인 제품별로 작업된, 작성된 작업원가 표에 의해서 짓게 되지. 그치. 그래서, 제공품이라는 원가를 집계하는데, 예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 용이하다. 자, 그럼 답은 3번이 틀렸던 게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5번 문제, 요런 그림 있죠.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은, 3일의 기법인에 있는 교재 그게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3일은, 박원과 회계팀장이 업무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자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려고 한다. 3일이,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을 때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뭐 별거 없어요, 그렇죠? 예, 생산 부서가 여기 있고요. 생산 부서가 재료가 출고 재료가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출고 요청을 내려. 그러면 쭉 하고 떨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출고 요청이 떨어지고 나면 그것 어 잠깐만요. 아 화면을 조금 밑으로 때려 놓으려고요 이거 보면서 이제 맞추려고요. 재료 출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냥 전화로 막 해? 어떻게 해? 재료 주세요. 라고 이제 뭔가 작성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뭐를 만들겠어요? 그치. 재료 달라고 만들겠지. 당연한 거잖아. 그치. 이거 뭐야.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창고 부서에서 알았습니다. 재료를 던져. 그러면 그게 맞는지 청구서를 좀 확인해서 보내줘. 그러면 이제 회계 부서 가는 일이지. 회계 부서는 들어왔어. 그럼 입력해. 입력하고 나면 뭐가 만들어질까? 여기에서 이 재료가 얼마의 원가가 투입돼서 만들어졌는지 재료에 해당하는 원가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재료의 원가표. 그리고 계정이 처리가 돼서 이것들이 이제 원재료라는 계정에 집계 되겠죠. 그럼 이 중에서 맞는 것은 재료를 출고해 주세요라고 청구서를 던져요. 그럼 작업 시간표랑 무슨 상관입니까? 시간이랑 관계 있어요? 없잖아. 뭐지? 재료에 대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이제 원회계 부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것을 수치화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 이거는 뭐 어떻게 찾아야 되냐 고민할 게 없는 게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문제죠. 그러니까 매칭해서 푸시면 훨씬 좋아서 이 아래에 있는 거 보면서 같이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냥 느낌을 찾아야지. 그리고 여기서 시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것을 이제 직접 노무 원가의 플로우 차트와 비교해서 가끔 내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식을 좀 여러분이 나름의 방식을 만들어 주시면 좋죠. 이것을 다 외우려고 하면 음, 늘 얘기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외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외울 수 없으니까 감각을 좀 익혀야죠. 자, 6번에 제조 부문이랑 관계가 되는 원가들이다. 즉 제조간접 원가의 배부율을 회사 부문별 부문별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율을 쓰고 있을 때 넘버 1 0의 가공원가가 얼만가? 자 일단 가공원가를 물어볼 때는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근데 그렇게 생각해 놓고 그리고 부문별로 원가를 배분하니까 공장 전체에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부문별로 발생된 배부율을 각각 설정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아래 보시면 두 개의 제조부문이 있다. 제 직접 제조간접원가는 여기가 20, 여기가 40, 그리고 직접 노무시간은 얘가 1,000시간, 얘가 4,000시간. 그리고 이제 아래 보니까 단기 중에 착수가 돼서 완성된 텐의 작업에 가공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공원가는 요거 이제 두 개를 더한 거죠. 조립부분에1 0도장부분에 15,000원, 합계가 25,000원, 직접 노무시간은 각각 180시간. 질문 그러면 제조간접원가는 부문별로 가는 거니까 조립 부문별로 도장 부문별로 각각 가는 거고요 기준이 뭐냐 제조간접원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부할 것인가 기준은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할 거래요 그러면 각각 배분해서 넘버 텐의 가공 원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제조간접원가 중에서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하는 거니까 조립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는 토탈 금액으로는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주체. 조립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는 20만 원이야. 그 20만 원은 넘버 1 2 3 4 5 6 7 8 9 10까지 발생된 토탈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얘가 토탈이야. 근데 그중에 넘버 10에 들어간 조립 부문과 넘버 10에 들어간 도장 부문에 직접 노무 시간은 60시간씩 120시간씩 그래서 토탈 180시간이 소요됐고 여기에다가 배부해야 되는 제조간접원가를 얼마를 배분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자 핵심은 뭐 핵심이라고 할건 아니고요 조립부문의 직접 노무 원가는 만원 이미 발생이 돼 있죠 얘는 할게 없는 거야 이미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도장부문의 원가 15,000원도 이미 들어가 있어 토탈 25,000원은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모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합산하면 가공원가가 나오냐? 제조간접원가만 배분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조립과 도장을 따로따로 따로 배분하자. 그게 부문별. 부문은 조립 부문의 제조간접원가와 도장 부분의 제조간접원가를 너네가 설정하고 있는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조립 부문은 전체 20만원이죠. 제가 이 배부율을 저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조립 부문의 원가가 토탈 20이죠. 근데 그 20만 원은 또다 몇 시간이 소요된 직접 노무 시간 몇 시간에 해당하는 원가입니까? 1000시간이죠. 천 1000시간은 천1 2 3 4 5, 5 6 7 8 9 10 10개 작업에 들어간 토탈 소요 시간인데 그중에 넘버 10에 들어간 직접 노동 시간은 그중에 60시간이란 뜻이지. 사실 배부율 구하세요. 그러면 20만 원 나누기 1000시간 하면 돼요. 그럼 배부율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배부율 이렇게 나누면 배부율. 근데 저는 이제 배부율 만들어서 곱해도 되고, 저는 그냥 감각적으로 20만원은 1000시간 중에 60시간을 넘버 10에다가 배분하면 되고, 조립은, 그 다음에 도장부문의 원가는 40만원이죠? 40만원 중에 나눠서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뭐 순서는 상관없잖아. 그치? 4000시간은 총탈 토탈, 토탈 도장부문에서 발생한 시간이고, 그 시간 중에 넘버 10에다가 배부하고자 하는 시간은 120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저는 한방에 그냥 구해지더라고요 이렇게. 20만원에다가 60시간 곱하고 그냥 1000시간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금액이 얼마 떨어지냐면 12000원 떨어지고요 262에서 1000시간 나누니까 40만원에 120시간 곱하고 다시 4000시간으로 나누면 12000원 나와요. 두개 더하면 얼마죠? 2만 4000원이죠. 이게 뭐죠? 넘버10에 투입된 배부된 제조간접원가. 자, 그럼 결국 질문은 가공 원가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죠. 직접 노무는 두개 더해서 각각의 부문별로 배부된 이 배부된 상태의 금액이 얼마냐면 25,000원이고 제조 간접비는 내가 배부해 보니 12,000원, 15,000원 12 토탈 24,000원이 배부돼서 둘을 더한 금액의 가공 원가니까. 답은 그러면 49,000원 2번 이렇게 찾으면 되지. 아니잖아, 그치 원가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지? 패턴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여기다가 바로 때려놓고 그게 좀 불가능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갖다 보고, 그리고 얘가 직접 노무 원가란 얘기는 아, 직접 노무 원가는 이미 들어가 있구나. 난 여기다가 제조간접 원가를 여기다가 반영해서 배부해서 이미 들어가 있는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한 값을 가공 원가로 계산해야 되는구나. 먼저 크게 보고 문제제를, 그러고 나서 이제 푸는 거죠. 음, 7번 문제. 개발원가 계산을 쓰고 있다.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한다.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율은 200%래요. 그러면 직접 노무원가에 200%를 곱한 게제조간접원가가 된다는 얘기죠. 자, 넘버 11에 해당하는 총 제조원가는 21만원이래요. 이게 이제 21만원이고요. 그게 이제 부문별로 여기, 부문별로 B 이렇게 있어요. x1년도에 시작해서 완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다는 얘기고요. 아래 b 부문의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이걸 물어보는 거네. 예. 이 물음표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에 보시면은 a 부문에 4만원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세부내역 중에 b 부문의 제조간접원가는 요거 요게 얼마입니까? 요게 지금 핵심 문제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위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 보시면 되겠다. 일단 A 부분이든 B 부분이든 요 아래에 나와 있는 토탈 금액이 합계가 얼마라는 얘기냐면 21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6만 원, 10만 원 얘가 지금 13만 원이거든. 그러면 이거 13만 원 제한 나머지가 B 부문의 토탈 원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차감하시면 8만 원 나올 거고요. 근데 8만 원 중에 2만 원 제끼면 이거 두개 더한 값이 얼마입니까? 8만 원 2만 원 제하면 이거 두개 더한 값이 6만 원이죠.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6만 원인데요, 우리는 제조간접원가를 직접 노무 원가가 100%라면 100%의 배부율을 여기에다가 200%를 여기다가 곱해서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한대그럼 비율로 말하면 얘가 100%, 얘가 200%, 그러면 6만 원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면 돼? 300%. 그러면 300% 중에서 100%가 얼마입니까? 3분의 1로 나누면 되니까. 2, 3은 6. 그럼 얘가 2만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물음표에 있는 금액은 얼마야? 2만원에 200%를 곱한 금액이 4만원이 되겠지. 그러면 답은 4만원이겠네? 그쵸? 그래서 답이 3번. 이거 완전히 여러분 그냥 먹으라고 주는 거지. 먹으라고. 토탈을 보고 그 중에 넘버 11에 해당하는 토탈 21만원 중에 부문별로 집계했을 때 얘가 13만원이면 나머지는 8만원. 오케이. 그중에 2만원 빼고 나면 나머지 두개 더한 금액은 6만원. 근데 그 6만원 중에 얘가 100이면 얘가 그 금액이 200%니까 아 얘가 300%니까 3분의 1로 나누어서 얘가 2 얘가 4. 딱딱딱해서 4만원. 요렇게 구할 수도 있지. 뭐 어떤 산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서 산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문제는 늘 달라지니까. 8번, 뭐, 자전거가 나왔어요. 자전거 좀 비싸더라. 자전거랑 사고 싶은데, 자전거를 뭘 사야 될지 를 모르겠어요. 삼천리가 유명하니까 삼천리를 사야 될지. 자, 8번, 일반형과 고급형 두 가지의 제품을 생산한대요. 오케이. 12월 한달 동안 생산해서, 이게 표딱지야. 작업원가표. 이것을 나중에 T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옮기는 거죠.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게, 요게 통제계죠. 요게, 보조계정 이런거예요 작업원가표다. 이, 이 기간 동안에 회사에 총 제조간접원가는 100만원이 발생했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요 그래요. 요 기준에 의해서 배부하고 있다. 3일은 실제로 발생된 제조간접원가를 실제 조업도에 의해서 반다. 질문. 12월 한달 동안 생산된 일반형 제조 자전거의 제조원가 예를 물어보는거네. 일반형 자전거 자 그럼 먼저 내가 딱알수 있는 것은 직접 재료는 이미 있어. 그럼 뭐 들어오면 돼야 돼, 두 번째. 직접 노무 들어오면 되죠? 근데 직접 노무는요, 직접 노동시간이 2000시간인데, 직접 노무는 시간당 임률이 50원이래. 그러면 얘는 얼마야? 5, 2, 0 10만원이네. 그러면 직접 노무는 10만원이에요. 지금 두 개의 원가 이미 나왔죠. 직접 재료 30. 직접 노무 10. 그러면 이제 뭐만 들어오면 이제 원가 배분 끝나요. 이제, 제조간접비만 들어오면 되죠. 자 제조간접비는 토탈이 100만원인데 100만원 중에 어떤 걸 기준으로 각각의 자전거에다가 원가를 배분하냐면 직접 노동시간. 직접 노동시간은 2000시간, 3000시간 그럼 토탈 5000시간 중에 일반형 자전거에다가 배부해야 될 시간은 그 중에 200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면 되니까 얘를 계산해서 배부하면 얼마 되냐면 40%니까 40만원 배부하면 되겠네요. 그럼, 제조간접 원가는 40만 원이 배부됐어요. 자, 질문은 이거죠? 다 배부했어? 질문. 토탈이 얼마야? 제조원가. 30, 10, 40. 다 더하면 80이요. 30, 40, 80. 답은 그래서 80. 4번?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대부분은 왜제조간접 원가냐면, 나머지 원가들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오거든. 계산할 필요가 없어, 실제로. 그나마 얘는 직접 노무원가를 네가 계산해라. 그래서 시간과 시간당 임류를 준것 뿐이지. 얘가 할 일은 항상 제조간접원가는 다양한 제품에 생산된 원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그 원가의 흐름을 다르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내는 것 뿐이에요. 9번 개별원가를 쓰고 있다.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한다. 얘가 기준이래. 음. 제조간접원가의 제조 배분율은 X부문에서는 30%래요. 그러면 제조간접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30%만큼을 배부한다는 얘기니까 0.3을 곱해서 이 자리에다가 배부한다는 뜻이고, 그래? 음두 번째, y 부분은 40%래. 이 금액의 40%가 20이야. 그럼 20만 원 나누기 40%하면 직접 직접 노무원가를 할수 있겠네. 이거 그럼 얼마죠? 짠짠짠 하시면 50만 원의 40%가 20이었을 테니까 직접 노무원가는 20만 원 나누기 0.4하면 20 50만 원 나오죠? 음. 혹시 몰라서 계산기 한번 두들겨봤어요. 다 해놨어. 자, 얘는 제조지시사 넘버 105래요. X1년도 중에 시작을 해서 완성이 됐대. 원가 발생액과 관련된 자료가 아래와 같대. 105에 관련된 총 제조 원가. 별거 아니었죠? 다 적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지 뭐. 지금 80, 100, 30, 더하면 210, 70, 20, 90이죠? 그러면 토탈 더하면 얼마입니까? 아, 120, 어, 맙소사. 계산기, 내가 계산을 못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어, 떨어진 거야, c p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근데 내가 안 그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애 쓴다고 되는 것 같진 않아. 그치? 내가 여기다가 왜 90을 했을까? 왜한것 같아요? 제가 요걸 50을 봤잖아. 그리고 이 50을 20, 20으로 본 거야. 그리고 90을 적은 거야. 제가 그렇다니까? 아마 몇번 그럴 거고요. 제가 그럴 때마다 또 수정해가지고 하고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지금은 금방 찾은 거야. 제가 늦게 찾을 때도 있어. 그럼 다시 편집해서 올려야지, 뭐. 답은 330, 답은 4번. 저한테 어떤 학생이 예전에 질문했다가 삭제했더라고. 저보고, 저기 선생님 혹시 그러면 세무사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세무사 또는 내가 회계사인지가 궁금한가 봐.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봐. 그치? 아니되니까 세무사, 회계사 아니에요. 떨어졌다니까요, 제가. 3년 공부하다가. 포기했어요. 이렇게 맨날 틀리는데, 뭐, 붙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음, 여튼 뭐,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여튼 그래서 금액이 또 틀릴 뻔 했잖아.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이거를 고치려고 해도 왜안 고쳐지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숫자를 볼 때, 얘를 보면서, 그 다음 걸 봐야 되는데, 얘를 보면서 바로 그 다음 걸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얘하고 얘하고 같은 숫자로 순간 착각하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을 제가 한번본 적이 있거든요. 학생 중에. 그래서 둘이 혼자고막 울었어요. 어떡하냐. 또 어떡하냐. 너 어떡하냐. 고쳐라, 고쳐라, 고쳐라. 막 이렇게 했거든. 핑계야, 핑계. 머리가 나빠. 답은 33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홉 문제를 풀었고요. 개별원가 계산은 엄청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개별원가 계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이거 답은 찾았고, 다. 뭐, 답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 절차. 은근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찾아야 돼. 다한 단어, 한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원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직접 재료, 에 표딱지 하고요. 직접 너무 표딱지. 은근히 많이 나와. 근데 상,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회계부서로 넘어왔을 때, 원가에 해당하는 이 재료출거나 이 작업시간표가 우리가 관계할 게 아니잖아. 우린 돈이잖아. 그치. 우리는 원가표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일이지. 여기에서 출고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작업시간 하게 됐으 작업시간표를 만들어드립니다. 이게 좀 다르겠지.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는 이제 본인이 얼마만큼 노력하냐는 느 다르지만 이걸 외우지 않고 직관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생산 해야 될 일, 노무가 해야 될 일이 다를 테니까. 아래, 제조관접 원가는 늘상 공장 전체로 한꺼번에 탁 툴, 툴로 한 번에 기준을 가지고 배분할 것이냐? 아니면 방금 전에 X부문, Y부문에서 부문별로 제조관접 원가를 배분할 것이냐? 이 방법과 이 방법은 VS.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간단하니까 정확하지 않고. 복잡하니까 당연히 보다 정확하지. 보다. 얘가 엄청 정확하다.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되게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항상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지 비교하지 않고 혼자서 정확하냐 누구를 비교 대상이 없는데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자 이렇게서 해 핵심 정리도 정리하시면서 개별원가 계산을 잘 마무리하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던 것들을 다 더하면 지금 네 번째까지 챕터를 공부했잖아요 그 적어도 한 예닐곱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거야. 반드시 나오는 챕터니까. 쉬운데 아주 정확하니까. 자,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 재경 관리사 원가 관리회계편 기출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